그리고 우리 지금 어쨌든 이거 뭐야? 이거 수능감 진도 나가는 건 그때그때 연습 문제까지 해가지고 저기서 풀고 가요. 아니가 오늘 여기서 푸는데 네. 풀고 저거 하는 거야. 대전. 채점까지 하면은 뭐야? 한번 아 어떤 내용이구나 그냥 대략적인 거 암기 빼고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시험 바꿔줬으니까 이거는 기억나 잘 나게 집중해서 하라 이거지.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자 봅시다. 로직은 논리죠, 논리. 자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시장의 논리니까 뭐야? 시장의 그러니까 해석부터 해보고 시장의 논리는 단순하다 이거죠? 심플하다, 단순하다, 간단하다. 시장의 논리는 단순하다, 간단하다. 그래서 이 밑에 글에서 이 시장의 논리가 뭐가 단순한 건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야, 그렇죠? 중간에 뭐 이제 분사문도 들어가고 뭐 어쩌, 그러니까 예시 들어주는 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자, 시장의 논리가 뭔지 여기서 이제 설명해줘요. 자, 비즈니스는 그냥 기업 아니면 뭐 사업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알지? 자, 그다음에 디사이드는 결정하다 이거죠. 결심하다, 결정하다 뭐 상관없고 셀은 팔다고. 자, 커머더티는 상품이에요, 상품 물건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는 뭐죠? 최대화하다, 그죠? 맥스 알죠? 맥스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알죠? 자, 그 다음에 프로핏은 자, 그 다음에 레이셔널은 합리적인. 모르는 단어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크는 추구하다, 찾다, 추구하다 뭐 이런 거예요. Efficient는 뭐죠? 효율적인. 자, 민에 S 붙은 거 이거 뭐죠? 민에 S 붙으면 명사로 쓰일 때, 민에 S 붙어서 명사로 쓰일 때 수단, 방법, 알지? Means 하면은 수단, 방법 이런 뜻이에요. 자, Realize는 깨닫다. 자, 그 다음에 purchase는 구매하다. 자, 그 다음에 material은 여기선 재료라고 하면 돼요. 재료, 물건이라고 해야 돼요. 자, 뭐 재료, 자료 뭐 다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수거 뭐예요? as possible 가능한 뭐뭐하게, 그치? 가능한 cheaply, cheap 싸게, 그러니까 cheaply는 싸게니까, 그치? 가능한 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mploy는 이용하다 이런 뜻이야. 사용하다, 이용하다. 자, 그리고 employ를 찾으면 고용하다라고도 나와. 고용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고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근데 이게 뒤에 사람이 아닐 때는 그냥 뭐 이용하다, 사용하다 하면 돼요. New technology 알고, increase 알고, productivity는 뭐예요? 생산성. produce가 생산하다죠? 그래서 product는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 쏘리. product는 생산한 물건이라는 뜻이고, 제품. production이 다시 이거 그냥 가볍게 들어. 우리 produce가 동사로 생산하다고, product가 명사로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duction 하면 이거는 제품이 아니라 뭐야? 이거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생산, 얘는 생산하다고, 알죠? 그리고 저 productivity는 뭐라고? 생산성, 알죠? 생산 능력이니까, 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3 정도 되면 나오는데 produce가 명사의 뜻으로는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농산물. 가볍게 드세요. 자, 여기 seek는 아까 나왔고
자, 로우는 낮은이죠? 더 낮은. 자, 웨이지는 임금. 월급 알죠? 임금. 임금님 말고. 어딘지 놓쳤다, 저 인간. 저 졸다가. 웨이지. 다 보고 있어. 웨이지 임금. 프로듀스 나왔죠? 어디? 여기 웨이지 임금. 임금. 월급 임금. 알겠죠? 코스트는 뭐였죠? 우리 저번에도 했잖아. 네. 비용. 기회 비용 이거 봤어요? 비교위 이거 봤어요? 홍승범이 읽어서 읽어서. 예. 그지가 생각났네. 자, 마케팅은 자, 그냥 우리말로도 마케팅 하다라고 하면 돼요. 알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아둬야 돼. 마케팅 한다는 것은 경영학적 용어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마케팅 한다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도 마케팅이고. 알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그냥 마케팅 한다고 하면 돼. 자, 디맨드는 지금 경제 얘기니까 수요죠, 수요. 공급과 수요 할 때 경제 용어로 했죠. 디맨드가 원래 알고 있는 뜻 뭐죠? 수요하다도 있지만 원래 그냥 우리가 요구하다지, 요구하다. 요구한다는 게 뭐야? 수요는 왜 디맨드를 그래서 수요라고 하죠? 나 이거 물건 사겠다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요라고 하는 거야. 디맨드 있죠? 프로덕트, 여기 프로덕트 나오네요. 아까 뭐랬죠? 프로덕트는 제품. 이제 프로덕트, 프로덕티비티. 프로듀스 다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게 동사 생산하다 제품 알죠? 프로덕션은 생산,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 자, 이제 해석을 적어볼까요? 자, 시장의 논리는 간단하대.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자, 뭐래요? Business decide to sell. 사업체는 아니면 기업이라고 했대. 기업은 팔 것을 결심한다. 그죠? 팔 것을 결심한다. 자, 뭐를 팔아요?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이요. 자, 뭐예요?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로 해줄 어떤 상품이든. 이렇게 적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로 해줄, 최대화 해줄 어떤 상품이든 팔려고 결심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최대화를. 자, 저는 다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해줄 어떤 상품이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법적인 거는 좀 이따 해줄게. 해석 다 적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자, 근데 한마디로 뭐야? 얘네들은 사는 거지? 자, 그리고 뭐 한대? They will. 그들은. 그지? 자, 이건 중간에 지금 이 투절이 뭐 한 거예요? 삽입된 거죠? 네. 승범이 졸지 마! 얼굴 졸라 못생겨졌어. 졸면 얼굴. 알죠? 졸면 얼굴 못생겨진 거. 너희도 똑같아. 여자 남자 가리 그게 아니야. 졸려가지고 얼굴이 못생겨져. 자, 근데 조는 건 괜찮죠. 조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시간에는 졸리면 안 돼, 원래. 왜요? 어? 이 시간에는 니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졸린 시간이 아니야. 알겠어? 초코? 아, 나 뭘 가는 과자인지? 좋아요? 아니. 자, 그들은 만약 그들이 뭐하면 합리적이라면 승범이 집중하고 뭐 할 거래요? Seek the most efficient mean.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수단을 찾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수단 방법을 수단 또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추구할 것이다. 상관없어요. Seek.
자, 뭐 해줄? 아, 여기서 realize를 깨닫다라고 하지 말고 지워. 실현하다. 실현시켜주다라고. realize가 실현시켜주다라는 뜻도 있거든. 비슷한 건데 그거는 바꾸세요. 실현해주다 아니면 실현시켜주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표시해놔. 이거 that profit, 그 이익을 실현해줄. 알겠죠? 그 이익을 실현해줄 최고로 최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거죠. by 플러스 ing이 뭐죠? 뭐함으로써. 자, 뭐함으로써? 가능한 싸게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가능한 싸게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 1 적어. 병렬 때문에 그래. 자, 또 뭐함으로써 이번엔? Employing new technology. 뭐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됐어요? 네. 자, 뭐 할 때? When it increase productivity. 그것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 그것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죠. ing3. 또 뭐 함으로써요? Seeking lower ways to produce more and less cost야. 이거는 한 번에 적어볼게요. 자, 뭐로? and less cost니까 뭐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함으로써. 그 뒤에서부터 가면 돼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함으로써. 됐어요? 됐어요? 네. And 그리고 뭐 한대요? 4. 그치? ing. 자, 병렬 여러 개 할 때 마지막 거 앞에 and나 or 붙이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 해주는 거죠? 여러 개 나갈 때. 자, 또 그리고 뭐 함으로써?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마케팅 함으로써.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마케팅 함으로써. 되세요? 네. 자, 그럼 내용을 먼저 볼까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시장 논리는 간단하대. 자, 물건 파는 애들은 뭐야? 이익을 뭐 할 물건을 파는 거야? 최대한으로 해줄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리고 또 뭐야? 걔네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뭐를 찾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그래, 그 이익을 실현해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겠죠. 그지? 오케이? 네. 자, 근데 그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게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가능한 싸게 재료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뭐가 필요해?
재료. 재료는 가능한 싸게 구매하는 거잖아. 그치? 네. 또 뭐 하면서? 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거야. 이게 뭐 해주면? 생산성을? 여기서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기술이 뭐 해주면? 생산성을 증가시켜 줄 때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뭐 할 거야? 사용하겠죠. 그치? 효율적인 거니까. 이해돼요? 여기서 이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고. 알죠? 또 그리고 뭐예요? 악덕 기업이니까 임금은 어떻게 돼? 줄인다. 줄이고, 그치?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이것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투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더 많이 생산하고, 그치? 더 적은 비용으로. 어쨌든 지금 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뭐?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게 많이 파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치? 내용 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거 보면, 여기, 여기다 이렇게 표시 좀 해놔. Whatever commodity에. 자, 요거는, whatever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은근히.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해 줄게. 자, 봐봐. whatever는 뜻이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무엇이 무엇을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도 돼요. 적진 말고 그냥 봐. 순범! 순범! 졸리면 일어나고 고개 좀 끄덕거리고 그래야지 그냥 자려고 하지 말고. 자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자려고 하는 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해석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 근데 둘 다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말하면 얘는 명사절이고 오케이? 얘는 부사절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부사절 중에서도 양보 부사절이래요. 양보 부사절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 양보 부사절이라고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냥 들으면 돼. 자, 근데 요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옛날 관계대명사 할 때 했어요. 자, 어떤 문장이 있어? 마침표가 있어? 지금 잘 따라와야 돼. 자, 어떤 네모칸이 있어요. 요 한 부분이 있어, 문장 속에. 자,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이 네모칸을 뺐어. 그랬더니 나머지가 완전하대요. 됐지? 그리고 네모칸을 뺐는데 나머지가 어떻대? 불완전하대.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승범이, 네가 대답해. 자, 어떤 문장이 있는데 네모칸 부분, 어떤 부분을 뺐더니 얘 빼고 나머지가 완전하대. 그럼 이 네모는 부사예요? 명사예요? 부사요. 부사죠. 이거 이해돼요? 왜? 여기서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얘를 빼도 나머지가 완전해. 그럼 얘는 빼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사죠, 부사. 자, 근데 어떤 문장이 있는데 얘를 뺐더니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얘는 뭘까요? 명사예요, 명사. 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그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빠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야. 얘는 명사로 쓰이고 얘는 뭐로 쓰였어? 부사. 그러니까 요 whatever랑 관련된 데를 뺐는데 나머지가 완전해. 그러면 얘는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그치? 완전하면 부사절로 쓰인 거고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뭐로 쓰인 거야? 그건 이해돼요? 지금? 잘 따라왔어? 여기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이 whatever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네. 그럼 여기 빼봐요. 비즈니스는 팔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은 민소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왜? 뭐를 파는지가 없죠? 이해되죠, 이거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무슨 절로 쓰인 거다? 명사절로 쓰인 거다. 얘가 불완전한 거야. 이 개념 이해되죠? 그래. 이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알지? 근데 어쨌든 저 개념을 알고 있으라 이거죠.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화살표 해놓으라고 한 거는 요 개념이에요.
자, 봐봐. What 또는 which 이거야. Do you want? 자, what do you want? Which do you want? 뭐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어느 것을 원하니? 뭐 두 개 비슷하죠? 이제 살짝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color 넣었어. Color. 그럼 밑으로 해서 어떻게? What color do you want? 해서. 그지. 너는 무슨 색을 원하니? 어느 색을 원하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what하고 which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품사가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명사.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없을 때 what하고 which는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라고 하고 이때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의문? 의문? 형용사.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 그런 말은 몰라도 돼. 지금만 생각하면 돼. 명사를 꾸며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얘가 없었다고 쳐봐.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로 해줄 무엇이든 이렇게 하면 돼.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로 해줄 무슨 상품이든 이렇게 한 거라고 해석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법으로 순응형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What에 거냐? 뭐 How에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문법을 만약에 순응형으로 나올 때는. 근데 이제 은근히 요거를 해석을 잘 못해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아예 서술형으로 요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문법적인 거. 자, 여기 어부도 전치사니까 뒤에 뭐 온 거예요? ing 그지? realizing 우선 실현하다 이거고 그 이익을 실현하다. 자, 그 다음에 어? as 원급 as인데 이거 era에 붙는 거 맞아요? 예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민소라. 원급에는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른, 더 빠른, 가장 빠른 이때 있잖아, 그치? 근데 뭐도 있어?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도 있잖아.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게. 한마디로 형사 부사가 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 아, 애조 원급에 원급이니까 에러에 붙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에러에 붙일 수 있는 거야 원급도. 그러니까 이거는 원급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붙는 거야? 에러에 붙어오는 거야. 그치? 부사니까. 요 as possible은 상관없는 거라고 정리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학교 그 문제 문법 문제로 여기가 마켓으로 나왔던 거야. 병렬 문제인데 이거 마케팅으로 고치는 게 문제였어요. 알죠? 학교 시험 학교 그 책 문제 됐어요? 네. 내용 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승범 씨 선생님 목소리 커지게 할래? 씨. 오늘 이번 주에 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승범한테 술 먹게 할까? 자, 인베스터는 투자자. OR 붙은 거죠. OR. ER이 아니라 얘는. 자, 그 다음에 return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이야, 수익. 투자하고 나서 돌아온 게 뭐야? 수익이죠? 리턴 수익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아 이때는 디맨드가 뭘까요? 요구하다예요. 알겠죠? 수요하다가 아니라 요구하다. 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는 먼트 붙었네요. 명사니까 뭐야 얘는? 투자죠. 인베스트가 투자하다고 그지?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자,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는 여기서 형용사야. 근데 명사로도 써요. 얼터너티브는 대안의 이런 뜻이야. 대안의라는 뜻 알아요? 야,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해? 뭐 대안이 있어? 할 때 그 대안. 다른 뭐 다른 방법 뭐 그런 거죠. 대안이라는 게. 대안의 장소야. 자, 파크가 동사로 쓰였어요. 원래 파크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죠? 파킹 락 주차하다. 그지? 오케이? 주차하는 건 뭐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돈을 주차한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들의 주차를 아니 주차가요. 그들의 돈을 묻어두다. 어디다 다른 데다 묻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묻어두다. 두다라고 해요. 두다. 그들의 돈을 두다. 파크가 주차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동사구나.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차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로스는 성장인지 알죠? 그 다음에 from quarter to quarter. 쿼터가 뭐예요? 아니야. 그건 컷, 컷. 그건 컷이 컷하고 커터. 그렇지. 그렇지. 쿼터, 쿼터. 자, 쿼터는 원래 4분의 1의 개념이죠. 그건 컷, 그건 퀄러티, 퀀터티 이렇게 쿼터. 알았어? 우리 농구 NBA 요즘에 안 보죠. NBA 보면은 1쿼터, 2쿼터 이런 게 있어. 자, 쿼터라는 게 4분의 1의 개념이야, 영어에서.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 A quarter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이에요. A fourth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알겠어? 분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분자는 기수, 이 원으로 해도 되고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two thirds 하면 뭐예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quarter. 이 fourth 대신에 quarter를 쓸 수 있다면 영어에 이제 quarter가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자, 근데 우리 자 1월부터 몇 월까지 있어요? 12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반기라고 해. 반기. 알겠어요? 네. 전반기, 후반기. 후반기. 알아 몰라. 우리 친구들 무식해서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 너무 무식해서. 알겠죠? 그리고 1부터 3, 4부터 6, 7부터 7, 8, 9, 9, 10부터 12. 지금 네 개로 나눠졌죠? 네. 네. 1부터 3, 네. 4부터 6, 7부터 9, 10부터 12. 알겠지? 네. 이거를 뭐야? 이거를 분기라고 해요. 분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뭐야? 1, 4, 분기. 얘는 2, 4, 분기. 알겠어? 3, 4, 분기. 이런 말은 들어봤죠? 어디서? 네. 뉴스 같은 데서. 얘는 4, 4분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쿼터가 여기서 4분의 1의 개념이니까 분기라는 뜻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from quarter to quarter는 뭐예요? 매 분기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매 분기마다. 무식해서 해주는 거야. 지금 분기, 반기 이런 거 모르니까. 아 이건 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에센셜은 뭐야? 필수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이란 뜻이에요. 필수적인 본질적인 이란 뜻이야. 에센스 얘기해줬었지. 화장품 에센스. 네. 피부에 이렇게 딱 에센스 그 깊게 들어가는 걸 에센스라고 하잖아. 그치? 본질에 들어가고 우리 피부의 본질에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은 뭐 써요? 에센스? 네. 에센스 써요? 네. 무슨 소리야?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피부 관리.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려서 스킨 로션만 잘 발라도 되죠. 근데 이제 20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에센스도 좀 써주고 영양 이렇게 좀 더 해주고 피부마다 다르겠죠. 건조한 피부들은 지금부터 써야죠. 선생님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나. 개기름 때문에 중국 부자 같잖아. 뚱땡이. 자, 해볼게요. 그래서 자, 뭐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수라, 네? 진영이 거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 거 듣고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위에 단어 적은 거 보면서 자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에 거 보면서 쓰라니까. 그래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표시 잘해놔.
요 대시 한 거는 더 is greater니까 뭐야? 더 큰이죠. 더 많은이라고 해두고. 알겠어? 더 많은 투자예요. 더 많은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수익.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해놓으라고. 더 많은. 알겠어? 자, 뭐보다 더 많은이에요? The return from alternative place. 대안의 장소야. 알죠? 여기서 장소라는 건 다른, 이렇게 적어야 돼요. 다른 투자처라는 뜻이야. 그치?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수익보다. 승범.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수익보다. 됐어요? 자, 근데 다른 투자처가 어떤 다른 투자처죠? To park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묻어둔. 알죠? 그들의 돈을 묻어둔. 자, 그럼 여기까지 비코즈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자, 민소리가 한 번에 한번 해봐.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아, 그들의 돈을 묻어둔 수익보다 오케이 투자처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수익보다 그들의 돈을 묻어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묻어둔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수익보다 오케이 좋아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 큰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좀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시켜본 게 영어는 주어하고 뒤에서부터 오면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묻어둔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수익보다 더 큰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안 그래요. 네. 네. 그치? 오케이? 자, A라는 투자처가 있고 B라는 투자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면은 왜 여기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야? 친하니까? 꺼져. 얘보다 수익이 높을 거니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뭐는 growth 성장이었죠? 매 분기마다의 성장은 뭐하다? 필수적이다. 그치? 매 분기마다 성장은 필수적이다. 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겠죠. 옮기겠죠. 그게 주식 투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치? 네. 주식은 나쁘다? 그리고 언니랑 좀 싸움 하는 사이야? 됐어요? 네. 승범씨. 죽방 날리시는 바입니다.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문장에 여기 fail이 들어가 있었어. fail. 실패하다 라는. 알지? failure는 뭐예요? 실패. failing은 실패하는 것. 뭐 이런 거죠? 동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둘 다 써도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르는 건 자, competitor. compete가 뭐냐면 경쟁하다야. 그럼 competitor를 쓰는 걸까요? 경쟁자. 네, 경쟁자. 그래, 경쟁자. 경쟁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death는 알죠? death 죽음. spiral은 소용돌이야. 거의 주어지는 단어예요. spiral. 그러면 death spiral은 뭐야? 죽음의 소용돌이. 알죠? 자, 그리고 put
out of business가 뭘까요? out of 여기서는 away 개념이야. 자, 어떤 사업 밖으로 회사를 갖다 놓는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put out of business는 문을 닫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다, 문을 닫게 한다는 게 망하게 하다 이런 거죠. 아, firm은 명사로는 회사라는 뜻이죠. 회사, 기업. 자, 그 다음에 reverse는 뒤집다, 반전시키다 이런 뜻이야. 뒤집다. 가끔씩 옷에 리버서블이라고 적혀있는 옷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싸구려만 사서 리버서블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 특히 뭐 이제 등산복이나 이런 거에 리버서블. 그러면 리버서블이 아까 리버스가 뭐라고 했어? 뒤집어, 뒤집다, 반전시키다. 그래서 리버서블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입었다가 뒤집어도 또 입을 수 있는 거, 그걸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거야. 뒤집어도 앞, 안 하고 밖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거 있잖아. 아, 네. 둘 다 바뀐 거, 알겠어요? 몰랐지? 무식한 것 같아. 트렌드는 트렌드죠. 뭐 경향 아니면 유행 뭐 이런 거죠. 트렌드 우리말로도 그냥 트렌드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해석 적어볼게요. 자, 뭐에 대한 실패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한 실패.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거죠? 네. 자, 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s. 너의 경쟁자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죠? 아니, 성장하는 것에 대한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너의 경쟁자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실패는까지 적고. 자, 그런 실패는 뭐를 시작하게 한대요?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한다. 이거죠.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한다. 어떤 소용돌이에요? Put the firm out of business. 어떤 회사를 망하게 하는, 문 닫게 하는 이거죠. 승부! 어떤 회사를 문 닫게 하는. 됐어요? 네. 만약 뭐 하면? 만약 그것이 그 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그 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네. 자,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a firm 말하는 거예요. 회사. 여기서 이제 the firm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그 회사. 자, 그리고 요 the trend 밑에 check to 문제 있죠? 네. 윗글에 밑줄인 트렌드의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죠. 이 트렌드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해석했으니까. 뭐예요? 이 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거잖아. 이 경향은 어떤 경향이야?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경쟁자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 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망하게 될 거다 이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고, 이걸 한국말로 쓰면 저거부터 여기까지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 됐죠? 승범 잘 들어, 이 승범 잘 들어. 돼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니네 심장 선생님이 했던 거니까 요거 한번 알아두면 자, 템프트가 뭐냐면 유혹하다야. 됐어? 네. 유혹하다. 그러면 명사는 템테이션이에요. 얘는 그러면 뭐야? 유혹이지, 그치? 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지?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 뭐뭐를 이라고 붙으면 템프팅이 맞아요? 템테이션이 맞아요? 템테이션. 아니, 템프팅. 뭐뭐를 유혹하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뭐뭐를 유혹하다. 얘는 뭐뭐를 유혹? 우리말로는 맞을 것 같지만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그래도 동사 형태니까 뭘 가질 수 있어? 목적어, 그치? 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about 아니면 뭐 of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들어가면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 뭐뭐에 대한 유혹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명사가 있어도 요 이해되죠? 오케이? 기억나 이거? 네. 자, 근데 요거는 요거랑은 좀 다르지. 왜? 여기는 뭐예요?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그래서 failing이 와도 되고 뭐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해도 되고 뭐뭐하는 실패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다 되는 거라고.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알죠? 자, 그리고 여기서 failure 요 부분이 주어고 begin이 동사니까 뭐 붙은 거예요? begin에 s 붙었죠? 좀 주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앞에 함정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여기 복수 함정이 있잖아. 진짜 주어는 제 여기가 동사.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는 앞에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얘는 뭐 붙은 거야? 근데 민솔이 대답해봐. 대푸츠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푸츠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어떤 형태? 그래, 푸팅. 기억나죠 이거 다들? 네. 푸팅 할 때는 T 하나 더 붙여야 돼. 푸슨 푸푸푸 할 때 그 T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되죠? 네. 오케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what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승범아? what? 것 또는 무엇, 그지? 컬러, 여기가 이제 퀄러티가 나오죠? 퀄러티, 이게 질이죠? 품질, 프로덕트. 자, 그 다음에 에즈롱 에즈는 뭐뭐만큼 이거 아니야? 그렇게 쓰일 때도 있겠지만 에즈롱 에즈가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뭐뭐하는 한.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뭐죠? expect가 뭐야? expect. 그 except 많이 헷갈려서 except가 뭐뭐를 제외한 이란 뜻이고 expect는 그래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expectation이니까 명사니까 뭐야? 기대. 알죠? 자, 그리고 이 meet은 뜻 뭘 알고 있는 또 우리 만나다죠. 그래서 기대를 만나는 거야 직역하면, 그지? 그리고 욕구를 만나는 거고. 알죠? 그러면 기대를 만나다라는 게 뭐 우리말로 좀 단어를 좀 어휘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를 맞춰주는 거. 알겠어요? 비맞다. 그래, 뭐 그런 거야. 그치? 맞춰주다. 그 다음에 뒤에 욕구란 단어가 오면 욕구를 충족시켜주다. 뭐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에 부응하다. 라고 해석에 부응하다라고 돼 있어요. 부응하다. 부응하다. 알죠? 그게 맞춰주는 거잖아. 알죠? 부응하다. 응가? 자, 그럼 해석 적어볼게요. 너가 뭐 하는 거? What you produce? 너가 생산하는 것. 또는 the quality of the product예요, 이번엔. 그 제품의 품질은 너가 생산하는 것 또는 그 제품의 품질은 does not matter. 이때 matter는 동사네요. 동사로 matter 뜻이 뭐 있죠? 중요하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 하면 되죠. 더즈나 매러니까. 뭐 하는 한? 수익. 수익과
growth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 한. 이렇게 돈만 되면 이거죠. 이익과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 한. 제품의 품질 같은 건 상관없다. 이게 시장 논리라는 거야.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봐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기적이라고 보지. 알겠어? 네. 합리적이라는 건, 합리적이라는 건 뭐야? 여기가 이 물건이 더 싸. 근데 내가 승범이랑 친하니까. 아, 친구야, 잘생겨. 자, 민솔이랑 승범이가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파. 비슷한 물건을.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야? 승범이 물건, 비슷한 물건인데 승범이 물건이 품질이 좀 더 좋아. 알겠어?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면 뭐 사야 돼요? 승범이 거 사야지. 그치? 그게 경제학에서 그렇게 딱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경제학이 틀린 거죠. 선생님은 승범이니까 안 살 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체크 보면은 아까 마케팅이 병렬이었고 이거 페일리어나 페일링으로 고치는 거고 이거 트렌드도 했어요. 네. 자, 그다음 뒤에 가볍게 토픽 정도 하나만 볼까요? 자, 위에 토픽은 뭐예요? The fundamental logic 근본적인 논리. 그다음에 priority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자, 마켓 시장에서의 사업체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아니, 근본적인 논리죠. 알지? 우선순위 뭘 추구하는 거야? 우선순위는 비용 이익 비용 최소화 이익 극대화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치? 이익만 되면 그게 최고야. 그치? 사업체는 우리 친구들도 사업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